저번에 우리 저기 고구려 시대 때 유물이라고 꽃가루가 들었는데 요게 저기 대련인씨 고구려 유물박물관에 이게 그때 갑옷이요? 꽃가루인데 이게 옷으로 따듬어가지고 옷으로 된 갑옷? 네. 아니 갑옷이 아니고 이제 죽은 사람 죽은 사람 네. 갑이네요. 그렇죠. 네. 우친 그냥 꽃가루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런 문자가 쓰여 있어요. 팔다리에 따랍다고. 근데 이제 한꺼번에 모여 있으면은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대략 풀어보니까 그게 가림토라는 거였죠? 그렇죠. 가림토 문자에 이게 요 비슷한 문자가 터키 문자에도 있고 룸 문자에도 있고 하여튼 세계 곳곳에 다 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수업 듣고 가보니까 모든 언어의 기원일 수 있다. 그렇죠. 아 그게 이제 우리가 잠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대 한국어가 세대 공통이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이 글자를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해독을 했는데 내용 자체는 옷값에 대해서 하는 말은 한 두 마디밖에 안 돼요. 옷가에 기설 어디에다나 있나다나 벌써 날이 새버렸네 이제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 외에는 그냥 여유롭게 그냥 시어 뜻이 그냥 읊어놨어요. 나중에 또 감탄사 많이 해요.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제가 한번 설명을 더 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또 가리토 이야기 했는데 가리토가 지금 쭉 사라진 게 아니에요. 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한글로 부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자에도 녹아있어요. 성형문자. 그렇죠. 상형문자에 가리토 문자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변형이 돼가지고 지금 소위 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문자가 있어요. 자,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요 글자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경주선 화폐인 명도전. 명도전 썼어요. 여기 썼어요. 혼자 놓으세요. 다 썼어요. 요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뭐냐 이거 요게 자 요게 뭐냐면요 화성씨요? 요게 뭐냐면은 요게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요거 전에 이야기 했죠. 오른손. 오른손. 예, 오른손인데 이제 이렇게 하면 오른쪽 손이고 네. 요건 그냥 손이에요. 자 손으로 막대기를 잡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 밑에 뭐가 달려있어. 요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여기 아주 이렇게 빈합니다. 글자가 이렇게 빈합니다. 이게 뭐죠? 필. 이렇게 하면은 필자죠. 원래 필자가 이 필자예요. 대로 만들기 때문에 대죽자 붙인 거예요. 이렇게 글자가 빈해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도 써요, 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써버린다고. 그죠? 자, 그럼 여기 뭐냐면은, 요 필이라 그랬죠, 방금? 필이라. 중국말로는 이제 삐,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왜 필이냐면은, 요거 보세요. 자, 요렇게 돼 있잖아. 삐. 네? 삐. 그 다음에 짝대기. 그 다음에 리얼. 삐리죠, 삐리. 자, 그럼 요거는 뭐냐, 이게? 요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요거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요게 비읍이에요, 비읍. 비읍이고, 요게 우야. 부잖아요, 부.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시옷이요. 시옷. 뭐예요? 붓. 붓이죠. 네. 붓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붓필. 아, 원래는 붓을 읽었어. 원래는 가르쳐 문자로 붓을 읽었는데 글자를 이제 이렇게 변이 되다 보니까 필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붓필 이렇게 읽는 거예요. 붓을 살려서 읽는다고 붓으로.
적실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상형 문자잖아. 네. 상형 문자에 의해서 가림토가 글자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읽을 때는 가림토를 읽어요. 붓 읽었는데 여기 나중에 결제가 변형이 되면서 이렇게 변한다고. 이거를 쓰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필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필로 안 읽고 우리는 필 읽고 중국어는 그냥 필만 읽는 거야. 필. 이렇게 읽고. 그 차이. 우리는 그래서 훈독이 항상 따로 다녀요. 물론 이제 없는 것도 있어요. 있긴 한. 원래는. 요런 글자예요. 원래 없는, 훈이 없는 글자가 요건데 뭐냐면은 그냥 왕이야. 임금이라는 것은 지금은 임금이라 하잖아요. 네. 요 이전에는 민금이라 그래서 민금. 그래서 신라시대 때는 사금이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때 표기하면 이렇게 돼. 리스금, 리스금 이렇게. 요 이제 유성음이에요. 그래서 이사금이라고 했는데 신라시대 때 또 요 글자가 있어. 신라의 임금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매금. 네. 한자로 보면 매금이에요. 네. 그런데 이두야. 이두. 요게 무슨 몇 자냐면 잘몇 자예요. 잘몇 자. 잘 자려고 하면 어떻게 자요? 누구세요? 누워서. 그래서 임금이야. 임금. 아 누워 있다. 임금이야. 임금이에요. 임금. 니성금이라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다고. 이사금 이렇게 향했는데 바로 이 글자에 똑같아. 림금. 요거는 그냥 사금 이렇게 읽고 요거는 그냥 왕이야. 왕. 왕은 뭐냐? 왕은 왕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왕한테는 왕한테 백성.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백성.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죠? 백성. 백성을 어떻게 해요? 땅도 있어요. 백성을 어떻게 해야 돼? 다스려야 돼. 다스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법. 아니 그게 아니고 백성을 어떻게 해야 왕노릇 하냐 이 말이야. 아 사랑 예민 보호해야 돼. 도 죽게 만들면 안 돼. 그렇죠. 살려야 돼요. 그래서 임금은 군사가 있어야 돼. 군사. 예, 전쟁을 하면서 막아내야 돼 적을. 그래서 백성을 지키는 게 제일 우선 순위예요. 신은 뭐예요? 신은 신은 만물을 만들잖아. 네. 그런데 임금은 백성을 잘 그렇죠. 보호해야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은 요거는 아마도 투구 모양을 나타낸 게 아니냐. 머리 투구 모양 나타낸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게 돼요. 근데 요게 첫, 원래는 요 글자야. 그래서 우왕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변해. 저기, 금문에 하은주 할 때, 은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 때 금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이게 도끼야, 도끼날, 도끼날이야. 아, 전쟁할 때 쓰는 거? 도끼라, 도끼. 도끼 모양이에요. 도구. 왜냐면 옛날에 추장들은 도끼를 갖고 있었어. 아, 그리고 보다 위에 담배는 칼을 갖고 있었어. 비파용 공급 이런 거. 청동 칼을 갖고 있었어. 요거는 추장급이고, 그 위에는 이 칼이 있어. 비파용 공급. 춘천에 가면은 유물이 있어요. 서기전 낙천년경이야. 근데 실제로는 유적을 따져보면 서기전 1400년 것도 나오고 이제 좀 뛰었다가 그 이전 것도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약 천년경에 유물이 비파형 동검하고 같이 나와요. 칼도 나오고 도끼도 나오고 칼도 나와. 그 나라 이름이 뭐냐? 이때 나라 이름이 뭐냐? 기록에 의하면 맥국이에요. 맥국. 맥국. 맥자를 몇지 잘 못 쓰겠네요. 맥자, 맥국, 맥승할 때 맥국인데, 이거야. 요거는 해치. 해치. 해치할 때 요거는 이제 바람으로 바람을 읽어라 이 소리. 막 또는 맥. 그래서 춘천의 막국수가 맥국수예요. 맥국수요? 네. 박성수 교수 아세요 혹시? 박성수 교수. 돌아가셨. 돌아가셨는데. 뭐가? 그분을 무슨 거예요?
박성수 교수님이 네. 서울대 국사학과 나오신 분인데 독립운동사를 전공하신 분이요. 그래가지고 특히 그분이 쓴 책이 단군기행이라고 있어요. 단군기행이 뭐냐면은 일본에 있는 시군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 길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 단군 유물이라 단군 유적이라 그냥 당군 사단이란 말이야. 당군 또는 신라백제 가야들 사단이란 신분들이. 그렇게 쓴 책이 있어요. 당군기행이라고. 근데 그분이 제가 지금 모시고 춘천에 갔을 때, 막국수가 바로 맥국수다. 그게. 해치맥, 해치맥. 해치맥. 아, 왜? 그게 이제 무슨 맥자냐면은, 이런 전설이 있어요. 산에 얘기해 보면은, 모래를 삼켜서, 철을 내뿜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재련술. 재련술. 짐승이 맥이라는 짐승이 모래를 먹고 쇠를 토해내는 거야. 그게 맞아. 재련이잖아. 재련술. 재련균실이 발달했어요. 저게 바로 구려국의 맥이야. 구려. 고구려 할 때 구려. 당군조선 시대 때 구려가 있었어요. 구려 맥이라고 하는. 내륙지방은 맥이고 네. 해안가는 예라 그래. 약간 물 숫자 붙어갖고 네. 얘라고 얘. 물 숫자가 있어요. 해안가고 이거는 육지. 맥이라는 짐승이 어떻게 생겼냐면 신기한 동물이 해치 비슷하면서 그러니까, 머리 크고 여기 있어. 상상의 동물인가요? 예. 네. 근데 실제로 비슷한 동물이 있겠지. 있기야. 만들기는 만들어놨어요. 여기 해치 맞아 여기 맥이 네. 네. 해치보다는 무식하게 생겼네요. 네. 아니 무식하게 생겼지. 뿔이 막 나가지고. 왜냐면 철을 뿜어야 되니까. 맥이 뭐예요? 새요? 새 종류요? 아니 이제 이 머리고 맥을 색이 났는데 바로 도장이야. 옥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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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옥새를 찾다 못 찾아갖고 집에 놓고 왔는데 옥새예요. 옥새. 그 맥국의 옥새야. 혹시 수일이 없을까요? 찾아올까? 수일이 없을까? 아니 수일이 있지. 있죠. 내가 친구 같아. 갖고 있다니까 사진 찍는데. 그 김영기 회장님 그 카카오 스토리에 그 여기에 이게 있어요. 천자는 천자는 참 이게 수일 있어. 천자는 이렇게 수일 있어. 선생님 초기 시대가 나오잖아요. 천자 수인이라고 그죠? 있어. 수인. 그게 언제 때지? 숫자. 천자 수인. 천자의 도장이다. 천자 천자인데 짐승. 맥, 맥. 예. 짐승. 짐승이다. 이게 바로 천자 국인 맥국의 옥새예요. 맥국이 바로 당군조선 시대 때 맥성이라고 있었는데 맥성은 성주예요. 성주. 원래는 주인이 성주인데 서기 전 1864년 때까지 지금 있거든요. 그 당시에 한으로 한이 천자예요. 천자. 우리는 한으로 그랬어. 한에는 군 천군 그 다음에 천자 천백 많아요. 군 공무백자라는 게 다 들어가는데 이거를 통틀어 갖고 한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천자가 있어요. 그래서 맥성의 성주 욕살을 해요. 욕살. 고구려시 욕살 들어봤죠? 네. 고구려 역사에서 욕살이 지방 장관이거든. 네. 장군보다도 더 높게 제후로 봉한 거야. 그래서 천자라는 맥국의 천자 맥국의 옥새예요. 이렇게 색이 돼 있어요. 그럼 성주보다는 낮은 거예요? 아니 높죠. 성주보다는 높다고? 제후급? 제후급? 지방 장관을 승진을 시켜서 제후로 봉해서 제후는 세습을 해요. 맞죠. 지방 장관은 세습이 안 돼. 제후는 세습을 해. 그래서 대표적인 제후가 바로 중국이에요. 네, 그래서 대대로 세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나중에 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이제 이 보여드린 거는 맥국의 옥새를 보여드리는데 옥새가 혹시 뭐로 만들어져 있나요? 옥! 옥! 저게 옥으로 된 거예요? 옥이에요. 옥. 대신에 왜? 철을 많이 한다고 철색을 넣은 것 같아. 옥이겠죠. 흉측하게 생겼지. 아이고 무섭게 생겼어요. 맥이. 그 전설에도 산에기기는 전설을 적어놨는데 모래를 삼켜서 철을 내뿜는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도장이라니까 저렇게 생긴 거죠? 네.
짐승으로 많이 표현을 해놨어요. 특색을 토템식으로. 예. 나라 특색이 다 자기들 토템을 다 내세우고 있다는 거. 맥족이라고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맥족이죠. 그 맥족인가요? 그렇죠, 맥족이죠. 맥이란 것은 맥족은 대체적으로 이제 육지. 육지에 지역이고 예라고 돼 있어. 예는 바닷가. 바닷가. 예. 맥은 육지고. 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항아가 있고. 네. 여기 양자각이 있고 여기 더 강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강이. 근데 여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여측봉이라고 공산 지역이 있어. 공산. 공산이 뭐냐 붉은 산이거든. 네. 여기 여측봉이 있어요. 여측봉. 붉은 봉우리가 산이 붉어요. 붉었다니까.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 대동부라고 있어. 대동부. 대동부가 이렇게 돼 있어. 대동부에까지 걸쳐진 땅이 구례예요. 구례. 옛날 강문조선 시대 때 구례라. 이 구례가 동서로 중앙쯤에 가운데 땅이에요. 그래서 구례가 바로 고리. 가운데 땅이라 되죠. 가우리. 가우리. 네. 가운데 땅이다. 동서남북으로 가운데 땅이다. 왜냐하면 저 티베까지 다 서있거든. 티베까지. 강문조선이 티베까지 다 서있어요. 동해하고 일본 삼도까지 다 해서 물론 이제 중국은 여기 있는데 오늘은 중국은 스프라 해가지고 결국은 다 다스린 거죠. 다 포함된 거야 사실. 근데 이제 세습을 인정해 줘가지고 여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돌론들이 사실은 이 맥국이 바로 여기 있었는데 춘천에도 맥이 나타나요. 춘천에도 맥이 나타나. 증거자료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약에 거기서 그게 만약에 이런 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아 그렇구나. 당군조선 시대 때 맥국이 한 군데가 있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이동을 하면 또 세울 수 있겠네. 나라 봉해지면. 그래서 춘천맥은 서기전 1800년대 봉해진 거지 건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고 구려는 당문조선 초기부터 있었거든. 구리가. 구리가 누구냐면은, 당문조선, 당문왕건 할례의 둘째 아들인 부서가 봉해진 제후, 청군국이라, 청군. 청군 위에는 천왕이고, 당문왕건은 천왕, 천재, 천 또는 천재라 그래요. 그 아들들은 청군이라. 예. 그래서 청군이 봉해진 나라가 구려. 그 다음에 진벌. 진벌이 또 부호라는 군이 봉해진 거예요. 충군이. 그 다음에 부여, 막내 아들, 넷째 아들, 부여도 충군이 봉해진 나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부여가 커가지고 북부여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나라 이름 자체가. 천왕이 한국의 왕인가요? 천왕은 자 이렇게 체계가 이렇게 돼요. 한국 시대 때 우리가 이제 삼국유사나 이렇게 보면은 한인 천재 이렇게 나잖아요. 한인 천재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한웅 천황 이렇게 나오고 그죠? 천황은 또 천황하고 같아요. 우리 쓰는 용어로는. 근데 황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백왕. 왕 중에 왕이다. 수많은 왕 중에서 최고가는 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황금, 황금이 이제 임금이에요. 왕금. 왕금은 천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거는 순서대로 한 거예요. 위기지수로. 요거는 부고, 아들이고, 요거는 손이야. 그래서 천재, 천왕, 천군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분도 대달라라 천왕이 되셨잖아요. 그 다음에 왕금, 당군왕금도 본왕이 되기 때문에 천왕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마음 번안 진안에 천왕격을 두었기 때문에 천재가 돼요. 천재. 그래서 천재의 화신이라 그래. 기록에 천재 하늘님의 화신 몸으로 나타냈다. 인격신이다 이 소리.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천왕은 곧 천재가 돼요. 돌아가시면
높이면 천재가 되고 돌아가시면 천재가 되고. 왜 천재는 바로 삼신의 대리자님이에요. 삼신이 삼신 삼재 삼신 삼재라 그러죠. 삼재 삼재가 천재죠. 그런 위계 질서가 있고, 그래서 천왕의 아들이 천왕자가 바로 천군이고, 천군의 아들이 천군자가 되는데, 손, 이게 증손자가 되죠, 여기 때문에. 고수목이 기록에 의하면 천재라, 자라고 나와요. 고수목은. 천재자다, 이렇게 나오거든. 요거는 천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재자는 손주뻘? 하늘님의 아들이고, 천자는 하늘나라의 자작이라는 교수입니다. 자, 천재가 있고, 그 밑에 천왕이 있고, 그 밑에 천군이 있고, 그 밑에 공후 백자남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제후야. 그래서 천자를 붙이는데 하늘나라에서 공했기 때문에 천자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천군은 여기 있고 하늘과 땅 차이에요. 천군은 제사장이야. 천대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이 사람들은 하늘 제사를 못 지내. 그냥 봉선제나 제가 세습돼 가지고 천자가 됐습니다. 그렇지. 봉선제를 지냈을 뿐이에요. 이거는 진짜 천재고, 제천행사인데 진짜 천재고, 이거는 제천행사는 행사인데 봉선제라 그러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왕은 바로 천하왕으로서 천자다, 이 말, 천자. 광주선에는 천자들이 무수히 많다. 아까 왜 국도에게 천자예요? 응? 아, 천자가 어떻게 많아요? 짐승입니다. 기본적으로 천자가 28개 국대. 기본적으로 그 외에 조공국이 76국 이렇게 나와요. 다 합해가지고 중국까지 포함될 수도 있어요. 인구가 그 당시에 1600년경인가 그 당시에 인구수를 따지니까 1억 8천만이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중국까지 합했는지 아니면 직하정령만 했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도 인구가 많이 불어난 이유가 자살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몇 년쯤 해도요, 몇십 년쯤만 해도 풍습이 엄청 쉽게 풍요로웠어요. 대보름, 추석, 보름식 놀고 그랬잖아요. 동네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먹고. 그게 다 옛날 국대로만 풍습이에요. 당조선 시대 때. 뱅기, 이것도 당조선 시대부터 유래된 거예요. 부루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유습들이 엄청 실이 많은데 지금 다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다 사라지고 있는데. 근데 중국이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뭐가? 오랫동안 그렇게 풍습 즐기고 있는 거. 아, 그럼요. 오래 놀더라고, 우리는. 그 중국 기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이고, 이 동쪽 사람들은, 구이, 동이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데, 한때 시도 때도 없이 귀신한테 제사 지내는데, 자기들은 이상하겠죠. 자기들은 신한테 제사를 잘 안 지내니까. 그냥 인간 논리만 따지고. 근데 우리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신과 인간이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조상이 신이라는 거예요. 당나라가 그랬어요. 너희들 부모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느니라.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바로 하늘을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충효가 따로 없다는 거 나와 있어요. 나중에 당조선 초기 때 당군 할배가 말씀하신 천번팔조라고 있어요. 거기에 지신도 짝이 있다. 할님이 그런 말씀 다 하셨어요. 열 손가락 깨물어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엄청난 속담이죠.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서성할 구멍이 있다. 그 속담도 이미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국력이 강해야 된다. 이게 요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고, 또 특별히 오늘 특별 국력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거요. 요거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은,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 서기 전 1652년에 우르구
이 십가가 망명에 왔다 이렇게 동조선 서기전 1652년에 호루국 20가면은 약 2,000명이나 돼요. 최소한은 엄청난 인원수예요. 망명에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서쪽으로 자 요게 뭐냐면요 평양에 있는 와당이에요. 요게 서기전 1000년경이라고 서기전 1000년경에 세계전 때 만들어진 와당 평양에 있는 와당에 와당 와당이 뭐냐면은 기와 기와의 신들이죠. 자 여기 이제 문자가 새겨 있어요. 이스라엘 문자랍니다 이게 고대 이스라엘 문자인데 누가 부여했냐면은 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히브리어 전문가이신 신사훈 박사라는 분이 누구요? 신사훈. 신사훈? 박사님이 와당 속에 각인된 서기전 1000년경 고대 히브리어를 현대 히브리어로 번역했는데 그게 뭐냐? 요 왼쪽 글은 자문을 지휘하는 사사가 통치한다. 자문을?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써 천국이 회복된다. 이렇게 돼. 그게 평양 마당에 있어요? 평양 마당이 기아장이 있어요. 천년 된 거예요? 천년? 서기전 천년이니까 서기전 천년? 3,000년 된 거네. 3,000년, 약 3,000년 된 거네. 그게 어떻게 그림이 왔죠? 아, 그래서 그 연유가 반드시 밝혀질 건데. 그렇지. 정확하게 아직 역사학자들은 잘 몰라요. 왜? 당연히 역사를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연계를 못 시켜. 그렇지. 근데 요게 이제 서기전 1000년경이고, 서기전 1652년에 우루국 사람 이십가가 망명을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이 기독교 역사를 또 알아야 돼요. 그렇지. 이스라엘 역사를 자문도 몰라. 아니면은 성경책을 또 먼저 생각해야 돼. 맞아요. 다윗이 되겠나요? 자, 성경에 아담과 이브 다 아시잖아요. 네. 그죠? 아담과 이브는 언제적 사람이냐? 서기전 4000년경 사람이에요. 그렇지. 서기전 4000년. 네? 네. 4000년경 사람이에요. 쭉 족보를 연대를 따져보려 하면은 제가 야, 계산 성경. 다 했어요. 네. 저기 맞아요. 약 3년 전 초에 요 4004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4012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조금씩 왜냐면 이 연대수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자, 요게 이제 내려와 가지고 제일 큰 사건이 뭐죠? 노아홍수. 노아홍수가 언제적에 있었느냐? 아 900년 노아가 500살 때 일어났잖아요. 그때가 서기전 2348년 그때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요 비슷한 시기인 서기전 2288년에 요순 9년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아, 거기도 홍수가 있어서. 요거는 1년 홍수죠, 1년. 네. 1년간 물이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물이 싹 빠져나갔죠. 근데 이거는 9년이야, 9년. 근데 9년 동안 치수가 안 됐어. 플러스 13년. 22년을 물바다서 있었어. 22년? 네, 양자강. 이렇죠. 양자강하고 저 황하강 밑으로 양자강 쪽에 그래서 요 치수를 누구 덕으로 했냐면 치수를 당군 조선의 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군 조선 태평시대지 요즘 태평시대가 아니라면 그 역사가 왜곡된 게 엄청 실이 많아요. 중국 쪽에서는 요순 임금도 동이족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아니 진짜 따지면은 다 동이족이야. 비율이 똑같아. 똑같아. 똑같은데 예예 예, 이단자야. 거기에서 이탈한 사람들이야. 맞지. 왜 그러냐면은 천부를 모르는 천부사미를 몰라. 천부를 몰라. 그래서 이단의 도를 행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순행할 거고. 자 여기서 쭉 내려오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네. 아브라함이 서기 전 2000년경 사람입니다. 1950년경에 서기 전 1950년경에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왜 가냐? 왜 가 있어요? 가라고 그래서 갔지. 왜 가라고 그랬을까? 민족을 창대하게 하려고. 아, 그 말도 맞는데 원인이 있어. 네. 왜 그랬냐면 수메르 지역이 있잖아요. 네. 수메르 지역에 우르구가 있어. 갈대어구. 아, 네, 맞아요. 갈대어구가 있어. 그거 말고 다른 나라도
갈대하고 응? 이 나라 말고 야, 승부하게 나라 염승철이 많았어. 승부하게 나라가 그 중에서 이제 우르 출신의 아브라함이 식구를 데리고 가나안 땅 가는데요. 왜 가냐? 살기 위해서 가냐? 왜 살기 위해서? 왜 사느냐? 이 2000년경에 이 2000년경을 주의를 해가지고 사건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 전쟁. 아카드족이 아카드족이요? 아카드족이 수메르족을 수메르족을 맞아 수메르족 멸망시키. 그래서 뭐 그냥 합병된 것도 있고 이제 아브라함은 살려고 가나안 땅으로 파출하는 거예요 사실. 식구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본토를 떠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실제적인 아브라함 조상이 되니. 그리고 나서 아들이 이삭이잖아. 그 다음에 야곱이고, 그죠? 야곱의 형제가 열두 명. 이삭이고 야곱이 여기 형제가 누가 있어요? 야곱의 형제. 에서. 에서. 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에서를 이스마엘? 이스마엘? 아니, 이삭은 이삭이라고 이스마엘이죠. 이삭의 형제가? 이스마엘. 대다른 형제가 이스마엘이네. 이스마엘. 이스마엘. 야곱의 형제는? 에서. 에서. 에서가 있고. 파죽 떼서 먹어. 야곱에서 나온 형제가 며칠에? 12. 12 형제가 있잖아. 12인데. 12 집하라 그러죠. 요게 언제 나올 거예요? 자. 제가 내일 다 계산했는데 야곱이 쓰기 전 딱 1800년이에요. 1800년. 2000년경이고 50살 54살. 네. 많이 잡고 한 100년 잡고 200년 잡고 100살이 났어. 이렇게 이제 12 형제가 있을 때 12 형제가 있을 때 1800년경이에요. 네. 자 여기서 동쪽으로 갔다는 기록 없어요? 누가? 단. 욕단. 욕단은 절이란. 네? 욕단이 언제 갔어요? 동쪽으로. 욕단이? 이때 갔는가? 여기 2000년 전에 욕단이? 노아 자손 중에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누구 자손? 노아 자손. 노아 자손 중에? 네. 노아 자손 중에 갔죠, 거기는. 네. 이제 기독교 저기 신학하는 사람들은 욕단을 당군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당구는 족보가 확실하게 나와 있어. 답자를 가지고 이제 욕 당구를 하려고 그건 아니 아닌가? 그건 아니고 그 네. 노아의 후손 중에 욕단이 있는데 욕단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지.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당구이란 말은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억지 억지. 자 이 요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그 기록을 기록이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기록이 안 나와. 약간 기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추정만 할 뿐인데 우르 그건 뭐냐면요. 바로 이 갈대 우르 있잖아. 갈대 우르. 우르 우르. 갈대야 우르 그이야. 왜냐면은 이 수메르 지역 자체가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영국 학자가 밝혔어 이미. 영국을 딱 이렇게 해보고 하니까 실험한 상도 있고 60지법, 12지법, 지법이 똑같아 우리하고. 그리고 말도요 비슷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그 중에서 이제 요새 쓰는 7일 달력을 봅시다. 7일 달력. 월라수목금토기. 7일 달력.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영어에서 이제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ues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앞에 말, 앞에 말이 원래는 수메르예요. 오, 앞에 말 데이 빼고? 앞에 말은 원래는 수메르 쪽에서 나왔어요. 그게 변형이 돼서 지금 영어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수메르 때 이미 다리가 있었다. 다 하나네. 일주일 다리가 있었다. 우리는 이미 마고시대 때부터 일주일 다리가 있었고. 자,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15공원에서
서기전 8000년경에 8000년경에 이동을 했다고. 동서남북으로. 서기전 8000년경. 지금으로부터 만년 전이에요. 8000년경에 동서남북으로 이동했어요. 몇 명씩? 총 7만 2천명이니까 4로 나누면 4일 18,000명씩 대이동을 한거예요. 18,000명씩 평균적으로 18,000명씩 남쪽으로는 인도로 갔고 인도에서 특별히 우리하고 가까운 족속이 드라비다죠. 그게 유물이 아주 유적이 서기전 3,000년 4,000년경 유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쪽에 수메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사 쪽에, 세계사 쪽에서는 서기전 뭐 4,000년, 3,500년 얘기하는데 실제로 5,500년 이후로 나와요. 맞아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와요. 파면 바로 계속 나와요. 그리고 카스피해 쪽에 서기전 5,500년경에 금으로 된 유물이 나와요. 네. 홍산문화는 몇 년 전이죠? 7,000년. 최소한 6,200년경까지 나오고 그 이전 거 7,000년경까지 나와요. 홍산문화가 그럼 한국의 도시였나요? 그렇죠. 수도였나요? 그렇죠. 아니, 이제 수도는 아니, 내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이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이동할 때 이미 그 당시에 문명을 갖고 갔다. 법도 가져갔어요. 율법. 그쵸. 갈 때 가져가지. 자기가 자란 환경인 거죠. 네. 그래서 수메르 지역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네. 이란은 이제 동쪽이고 이라크. 네. 네. 거기에 바그라드가 있잖아. 네. 바그라드가 뭐냐면 박다리가 밝은 땅. 밝은 땅? 박다드. 박다드. 박달라 저기 저기잖아. 네. 박달라 뭐가 저기라고 했죠? 저번에. 박다드인데 이게 리얼 발음이 되니까 박다리 된 거예요. 원래는 박다드예요. 박다따. 이게 이렇게 원래 이게 2예요. 2. 이렇게 펴면 이렇게 돼. 2가. 근데 둘이라고 하거든. 이게 디귿자로 발음하면 디귿이 두야. 따야 따. 그리고 밑에 게 리얼로 변하면 달이 돼요. 그래서 땅, 달, 둘 이게 다 같은 말이 원래. 하늘, 땅, 사람 할 때 하나, 둘, 셋. 둘이 땅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가 하늘이고 서인은 사람이고 이렇게 돼요. 어쩌고 똑같아요. 그래서 박혁헌에서 박씨 나온 거예요? 여기서? 네. 박씨가 바로 박달에서 땅 소리예요. 땅 박달나무 소리. 단자가 박달이죠. 그 박달은 박을 밝은 땅이라는 뜻이거든. 박의 배세가 승이 바로 박씨가 되시다. 그래서 아리스나 혁거세가 세상을 바꾼다 이 뜻입니까? 박혁거세가 네, 밝은 뜻이 밝게 안명으로 세상을 밝힌다 이 소리로. 이제 기독교 신학자 주장은 제가 이제 무시하고 일단 놔두고 억지로 이제 연결시킨다고 보면은 서기전 1652년에 우국 사람들이 시가가 2,000명이 망명해 왔다라고 이 기록을 분명히 읽기 때문에 이걸 연결시킨다면 이 사람들이 원래는 염수 쪽에 저기 정착을 했는데 차차차차 이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동해서 평양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 네? 평양까지 와가지고 이 왕 작업을 한 거지. 기가를 꾸운 거죠. 거기에 자기들 문자를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자! 신의 나라로 오여 파의 나라로 오여 마스까지 다섯 부패 오천하로 이 위에 있는 거야. 무궁화. 잠시만 뭐라고 그랬죠? 오여 파. 오여 파. 오엽 오 다섯가지 엽 오엽화. 오엽화. 네. 다섯 잎의 꽃. 다섯 잎의 꽃. 네. 네. 꽃잎이 다섯 개. 예. 다섯. 그게 무궁화란 말이야. 네. 네. 영원한 꽃. 신의 꽃. 무궁화가 무슨 뜻이에요? 천지와. 네? 무궁화가 무슨 뜻이에요? 영원 무궁화 꽃. 궁합이 없다. 궁합. 네, 궁합이 없다. 네. 무궁무진하다 할 때 네. 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궁화는 필 때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떨어지면서 다음날 또 새로운 꽃이 피어. 그거는 5개월, 6개월까지
계속해요. 그래서 공자가 이야기한 일신 무일신 일신 무일신할 때 그 꽃이야. 혁신의 꽃. 혁신. 혁신의 꽃이야. 혁신. 혁명이 아니고 혁신. 혁신. 새로워지는. 네, 항상 새로워져. 항상 바뀌면서 새로워져. 그래야 살아남아요. 당조선의 꽃이 바로 무궁화입니다. 무궁화예요. 그렇죠. 하늘나라 꽃. 하늘꽃. 천지. 백단신이에요. 하얀 꽃. 그래서 하얀 꽃. 자. 혹시 성약성서 읽어보셨어요? 네. 네? 천주교권? 아니 아니. 성약성서? 성약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들어는 봤어요. 성약성서. 이루어지는 약속에. 그렇지. 네. 읽어보세요 혹시? 성약성서. 누가 지었냐면 미국에 있는 데이비드 다울이라는 사람이 계시를 받고 썼다 이렇게 이야기는 해요. 했는데 그거를 누가 번역을 했냐면은 정산도 쪽에서 안두구라는 분이 번역을 한 책이 있어요. 그 위에 아브라함이 예. 단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네. 한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아 한국을 떠나서? 그 다우링 여사는 어떻게 우리 책을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연결시킨다. 완전 계시를 줬을 수도 있지. 모르겠어. 아니, 하늘에 있는 천서를 자기가 다 봤다. 아니 왜냐면 무궁화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저기 아브라함이 아까 저기잖아요. 그 갈대 우루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한국이라고요? 네. 한국의 실이 한국의 하나야. 하나야. 네. 수메르국. 네, 내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갈대 우루가 수메르국이니까. 수메르국이라는 자체는 없어요. 수메르 또 수메르 지역에. 지역. 하나가 있었지. 그 중에서도 우루국이. 어쨌든 12한국 중에 우루국도 있고 수미리국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수미리국. 이 수미리국 본국은 원래 그쪽이 아니고 이쪽에 우수리강 쪽이에요. 네? 우수리강. 우수리강? 아, 연해주 쪽이야. 연해주 쪽. 원래는 연해주 북쪽에 있었던 나라에 수미리국이. 여기서 방향을 다 제시하면서 오말리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수미리국이 기준이 돼 있는데 아시아를 연결하네요. 그죠? 수미리국은 그쪽에 수미레 북이 아니고 거기 있습니다. 지역에 모르고 수미레라는 나라는 없어요. 지금 땅을 그래서 땅을 그 수미레 글자가 세계에서 최초라고 하는데 그 글자도 그럼 여기 한국에서 나왔다는 얘기나요? 자 수미리국의 수미로 쪽에서 나오는 문자가 바로 쇠기 문자죠. 쇠기 문자. 쇠기 문자. 세모로 쇠기 박듯이 나무 틈에다가 이렇게 박는 쇠기 있잖아요. 이 쇠기라. 이걸 가지고 글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 근데 상형 문자예요 사실은. 맞아요. 이걸로 상형 문자로 변형시킨 게 불가해요 상형 문자를. 이 글자를 만든 사람들이 동쪽에서 왔다는 얘기야. 수메르족은 동쪽에서 왔다고. 그럼 결국 가림토네, 그죠? 각도 비닝된 거지. 그렇죠, 가림토. 자, 이 사람들이 언제 왔느냐 연대를 따지게 되면은 가림토를 갖고 간 건지 아니면 베다가라 문자를 갖고 간 건지 이게 나오죠. 베다가라 때 이미 2분이 있었어, 두 개 문자가 두 개 있었어. 하늘 할아버지가 팔음 이문을 배웠던 게 있어요. 팔음 이문. 소리가 국어가 8개. 왜? 족속이 9 족속이니까. 원래 자기가 태어난 곳은 자기 언어를 쓰니까 배울 필요 없고 8가지 언어를 배우고 문자를 2개를 배웠다. 문자가 바로 이 문자가 상향문자, 표문자예요. 가림토. 상향문자, 그 다음에 소위 가림토 문자.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웅 할아버지가 그게 부두지에 바로 나와요. 자, 요즘들 이야기하고 요 12, 만약에 12 현재에서 추정을 하건데 현재에서 나갈 때 1652년을 약 150년 차이 나잖아요. 네. 요, 그러면은 몇 대를 거쳐요? 3대 거쳐요. 3대? 3대 거치죠. 자, 3대를 거치면 몇 명이 나올까 사람이? 1대